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츄리온 헤어스테어요. 아, 힘드시겠다. 그죠? 6만 1천 원에 25%예요. 아, 정말 어렵죠? 어렵네요. 아, 이게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팔자기에는 네. 팔라고 생각했을 때 실적이 좋고 대형주고. 맞아요. 그럼 팔고 나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심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팔았을 땐 저점인 것 같고. 근데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어? 근데 주가가 안 가. 그러면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금방 어려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보면 정책이라고 그래. 정책 스탠스라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책이에요. 그 정부에서 그 지원했던 정책과 지금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게 정책주라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셀트리온은 정책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아. 그래서 정책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 본질적인 네. 것보다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거품들을 많이 깨운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는 그 원전 같은 경우는 피해 업종이었잖아요. 정부 지원을 소외받았다가 지금 어때요? 원전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주가 됐다가 수혜주가 됐다가 수혜주에 됐다가 피해주가 돼요. 그게 정책 지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약바이오는 약간 지금 아직 그런 그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점에서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장기적인 관점은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단기냐? 내가 장기냐?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야지 내가 단기로 떨어졌어요. 장기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보다는 조금 6만 천 원이라면 저 같으면 좀 들고 갈 거예요. 좀 더 빠진다 그러면. 장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장투로 시작을 했는데 아, 장기로 가세요. 네네 장기로 뭐 네. 후반기 아 나쁘지 않아요. 후반, 네네 했는데 네. 네. 너무 떨어져서 이게 올 건지 알 건지 너무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네요. 우리가 1년을 봤을 때 우리 햇빛만 찌지 않죠. 네네 비도 그랬어. 오고 눈도 오고 덥고 춥고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때요? 사계절이 도는 거잖아요. 주가도 똑같아요.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자동차 갔다 이게 계속 사이클 돌아요. 제약바이오가 네. 아직 못 간 업종이라면 제약바이오인데 이 만약에 실적에 맞춰주는 제약바이오하고 퍼포먼스가 나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저는 보는 네.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전 보여요.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밀려도 네. 이 종목은 그냥 삼성전자 매매하듯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왜? 순환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좀 밀리더라도 만약에 5만 천 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더 사세요.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이라면 좀 끌고 갈 거예요. 네네네. 네, 저는 그럼 5만 천 원까지 그 정도 근처에 오면 밀릴 수 있어요. 살까요? 네, 저는 살 거예요. 제가 시청자님의 네. 입장이라면 제가 6만 천 원을 샀다 그러면 밀렸다 그러면 저는 더 사서 끌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냥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 전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땅을 산다고 생각하면 좀 시간을 주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투자의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네, 그렇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사놓고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목표가 한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 네. 단기. 네, 성호 씨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